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4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0명 증가한 5,175명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539명으로 전주의 509명 대비 30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세 이하 4명, 40대 4명, 50대 17명, 60대 61명, 70대 136명, 80대 이상 3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만 4,191명 증가한 431만 5,720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31%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8만 8,822명으로 전주 대비 16만 1,363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만 5,546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만 6,428명을 기록하여 전주의 8만 9,273명 대비 2만 2,845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17% 수준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6,919병상입니다. 현재 2,66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8%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한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4월 11일 18시 기준 37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증 환자 증가 및 재택치료 확대로 인해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2월 50%대까지 상승했던 도내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최근 30%대까지 내려왔으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올해 1월 달에는 50%에서 70%대에서 최근에는 1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가동률 감소와 일반 의료 체계 전환에 따라 도내 감염병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 병상은 도내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병원별 구체적인 축소 계획을 파악하여 오늘 18일부터 지정 해제 예정이며 해제 이후에는 일반 격리 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도내 11개소 중 5개소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4월 3일자로 동양생명, 그리고 인재개발원 그 1개소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도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 현황입니다. 4월 1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은 투석병상 166병상, 분만병상 49병상, 소아 945병상, 노인요양 1,182병상 등 2,342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4월 11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26만 3,430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구는 1만 7,35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6%, 일반 관리구는 24만 6,078명으로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829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환자는 87명이며 46만 5,875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73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485개소입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한주 동안 619개소에서 807개가 추가되어 총 1,426개가 운영 중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일반 진료도 차질 없이 가능하도록 도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6만 6,422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5%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51만 1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63.1%입니다. 4차 접종자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등 4만 3,106명, 면역 저하자 2만 8,033명을 포함하여 총 7만 1,139명입니다. 12세에서 17세의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5%이며, 기본 접종 완료율은 64.2%입니다. 다음, 의료기관 신속 항원검사 확진 인증 연장 관련입니다. 신속한 검사 및 치료 연계를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인증되던 의료기관 신속 항원검사 확진 인증 기간이 5월 13일까지 연장됩니다. 의료기관 신속 항원검사 양성자의 2차 PCR 검사 양성 일치율은 90% 이상으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시적 확진 인증 기간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3월 셋째 주 76만 명에서 지난주 39만 명으로 3주간 약49% 감소하는 등 확진자가 정점을 지나 지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감소세에 맞춰 현재 가동 중인 코로나19 비상의료체계를 일상의료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